안녕!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, 메가 진의 진일쌤입니다. 진일쌤의 캐스트, 메가 진을 통해서 만나게 된 친구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요.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선생님 특별하게 우리 프로필 때 입었던 옷을 한번 입고 와 봤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나눠볼 이야기는요. 국어 공부는 해도 성적이 잘 오르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허무합니다. 이 허무함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? 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. 우선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부에 대한 고민은 공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. 여러분들이 공부 때문에 막 고민이 되고 힘들고 할 때 다른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다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계속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테니까 선생님이 이번 캐스트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지니쌤이 제안하는 첫 번째 방안은 나의 취약 부분 파악하기입니다. 실력이 늘었다라는 것을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.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못했던 것을 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실력이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, 즉 내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어떤 친구들은 나는 적용하는 문제에서 항상 틀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적용하는 문제 10개 중에서 내가 한 개도 못 맞았던 때보다 2개, 3개 맞게 되면 실력이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이 취약하다라는 거에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몇 번의 문제를 풀어서 몇 번 정도 틀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지니쌤이 제안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기록하기인데요. 여러분이 실력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시험을 봐서 내가 받아온 성적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잖아요. 그러면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볼 때까지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여러분이 체감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죠. 왜?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. 이 불안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실력이 이만큼 향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불안감의 영향을 받아서 실력 발휘를 다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이만큼 실력이 향상되었는데도 그만큼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 나는 또 실력이 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이 향상되었는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또 채울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한 양만큼 자신감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리고 뭘 알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등등 내 공부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료, 기록물이 필요한 겁니다. 사실 여러분들이 국어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고 하다 보면 내가 국어를 공부하면서 뭘 몰랐고 뭘 알게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겠죠. 그래서 나의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기록물들은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. 이 기록물 뭘 만들어야 됩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 그 스터디 플래너 많이 쓰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몇 시간 공부했고 뭘 공부했고 이런 것들 점검하시면서 메모를 하나 남겨두는 거죠. 오늘 나는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취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.
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보고 싶다.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. 혹은 국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필기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필기 자료를 만들면서 필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기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쓱 보시면서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이해가 좀 부족했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라도 해두시면 다음번에 내가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이전에는 이 부분을 몰랐다고 써놨네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아 나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향상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.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첫 번째는 내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자. 두 번째는 내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물을 남기자 라는 이야기였어요.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객관적으로 두고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기록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록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몰랐던 부분들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. 자, 오늘 선생님의 메가진 퀘스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. 선생님은 다음번에 또 다른 퀘스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안녕!